라이온스 옆에 사무사 디지구 헤어룸 라이온스 그룹 9월 월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모두 반갑습니다. 먼저 지금 우리가 첫 이거 화상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예. 캐주얼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예.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원래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제 기억에 라이온스 클럽 대상이 있는데 뭐 예. 사정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냥 각자 근황을 뭐 짧게 얘기할까요? 네.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보지 못하고 회의를 하게 될 날이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. 또 이것도 나름 또 새로운 도전이고 재밌네요. 좋아요. 이렇게 해보는 것도. 또 뭐 네. 라이온스 사무사 지주계에서는 저의 헤어룸 클럽이 어찌 보면 첫 선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총무님, 재무님 덕분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저는 갑자기 이렇게 뭐 2.5단계 오니까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.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처음엔 좀 저번 주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.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. 우리가 그동안 서로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공감과 어떤 행복을 받고 주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걸 못하니까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또 화상회의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도전해보는 것도 의미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. 새로운, 하나를 2주 목요일부터, 난타를 준비했어요. 난타반을. 그래서 나중에 헤어룸에 우리가 난타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한 번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게요. 저희도 그 2단계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택근무를 했는데 2.5단계 들어서면서 일주일씩 좀 늘었어요. 재택근무가 오늘 재택근무 2일째입니다. 금요일까지 재택근무 쭉 할 거예요. 일주일 하는 거죠, 5일 동안. 재택근무 하니까 좋아요. 몸 편하게 했고. 그래도 코로나는 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합니다. 그래야지 우리 모임도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할 수 있고, 여러 가지 행사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코로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 바깥에 나가서 햇볕 보는 게 어색해요. 들어왔네, 정치현 회장님. 코로나 백수, 신조원에 코로나 백수. 준비했어요. 티타임. 티타임? 예. 네. 간식 타임. 야. 야해도 보이네. 이게 이제 와이프가 또 들어오셨다. 들었어요? 네. 화면도 섰네. 오디오 스피커 열어주세요. 아니 일단은 저 시청각으로 뭐 하니까 어찌됐든 참 참신하다라는 게 일단 좋고요. 뭐 저랑 옆에 있는 첼 라이언은 뭐 당연히 저희는 뭐 재택근무 한 지 꽤 오래됐고요. 네, 재택근무의 가장 큰 이제 데미지는 저는 지금 통풍이 재발을 해서 거의 지금 갑자기 급성으로 왔어요. 그래서 지금 한 4월째 지금 거동이 안 되고 있고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을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있고 뭐 저희들 아마 드론 시험은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시험을 치게 될 것 같고 드론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약 공사 를 구상 중이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이제 집 혹은 사람이 별로 없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
아니면 야외 쪽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. 어쩌면 그 1차, 2차 때보다 지금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인 것 같고,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 에너지를 이제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랑,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드론을 이제 별개로, 회사 일과는 별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타격이 커요. 그래서 시험 일자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, 회사 일이랑 논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해오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드론 부분까지 해서 크게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, 이제 뭐라도 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? 저희는 그 뭐야 6개월 동안 아무튼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버텨왔는데 이게 이제 끝나버렸어요. 8월 달로.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한 3, 4명 정리하고 해야 될 상황이라 머리가 터질라고 하고 있어요. 지금 한 2명은 통보했는데 나머지 2명을 누구를 해야 될지 지금 뭐 머리가 터질라고 하는 상황이고, 뭐 그렇습니다. 아까 뭐 10월 모임 얘기했는데, 네. 이번에 그 우리 파주에 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 형님이 또 뭐 밑에 다 제초 작업도 했다 그래서, 그 밤 떨어지는 거 봐가지고 내가 9월 말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쯤에. 시간 되시는 분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그 피크 때 초대할 테니까 한번 거기 와가지고 그냥 모임을 한번 하시던지 밤나무 밑에서 그거 하나 제안 드리고. 됐어? 오! 들려요? 9월에서 아, 저 지진 났어, 지진. 이제 끝나겠는데 되네. 잘 됐어? 네, 잘 들려요. 학생의 입장을 축하드립니다. 성공하셨습니다. 아우 진짜 땀이 팍팍 나. 열나. 땀나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정수원 회장님 말씀하세요.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집하고 일하는 데하고 두 군데 왔다 갔다 했죠 뭐.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일산하고 파주 장난 아니에요. 그 외출 중지까지, 모임 모든 거 중지까지 지금 돼 있어가지고. 아픈 건 어떠십니까? 나 많이 좋아졌어요. 원래 또 안 돌았다 해서 아프지. 네. 그 아까 노 회장님께서 밤죽기 그 9월 말이나 10월 이때쯤 그거 하면 우리 그날 거기는 야외니까 거기서 한번 모임 가는 건 어때요? 노을은요?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. 거기 저는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밤죽기가. 밤죽기 요일에 무슨 요일 날 한대요?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야죠. 아, 토요일 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토요일로 하시죠. 땡큐, 고맙습니다. 어떻게 이번 추석 때는 이동하실 건가요? 못하죠. 못해요. 그리고 아까 저 장모님이 저기 뭐야 드론을 배운다는 이야기가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? 아니요, 맞습니다. 뭐 드론 지금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거예요? 네, 일단 필기는 저기 전 총무님이랑 다 통과했고요.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. 내가 부동산 그 현장 촬영에 드론이 필요해. 그래서 알바 좀 해야 되겠다. 아, 예. 저희가 이제 곧 시험을 치는데 제가 그 봉사해 드릴게요. 네. 알았어요. 제 궁금한 사항은 그까지. 아이고, 박 회장님 왜 또 밖에 나가셨대요? 뭐 브이로그 찍으세요? 브이로그? 아, 진짜 브이로그 찍으세요. 아유, 너무 멋져요. 뭐야? 저 같이 오신 거예요? 아니 지금 노 회장님은 저 그건데 청포도 아닌데 샤인머스켓인데 저거 그러신 거예요? 왜 다 내 화면에는 왜 네 분만 보이지?
아, 핸드폰에는 네 명만 보이고요. 이렇게 넘기면 옆에 나와요. 아, 그래요? 옆으로. 경기가 굉장히 이제 하반기에도 더 기조가 어려워지잖아요. 네. 그래서 국민은행도 상당히 대형 은행인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부실 채권이나 기타 또 신규 대출이나 이 부분이 공격적이에요? 아니면 그냥 몸을 좀 사리는 쪽에 대한 정책이에요? 국민은행은? 그리고 가을, 겨울 들어서면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. 잘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? 노회장님 뭐 하시는 거야? 나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요, 밥. 아, 그러셨구나. 근데 우리 라이온즈가 지금 다 올 스톱이잖아요. 뭘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니까. 들어오셨다. 들어왔어? 와, 축하. 어딨어? 축하. 아니, 밖에서 저 찍으시는구나. 오, 이제 들어왔네. 어디서? 아, 들어오셨어. 어디서? 애쓰셨습니다. 오디오는 연결되는데 은수 안 보이는데? 얼굴은 안 보이는데? 아까 지금 예 보였어요. 아우 고생하셨어요. 아니 너 승부 은수씨 회장님 아 멋지다. 야 배고파. 너 승부 회장님 진짜 리얼이다 리얼. 아, 유튜브 찍는구만 유튜브. 먹는다. 먹방이나 하라고 노회장. 와 제대로 먹방 한번 해봐. 야 제대로 먹방. 예, 너무 배고파요. 저도 배고파요. 저도 예. 오. 미투입니다 미투. 자두하고 구운 계란 보이차 먹고 있습니다. 예 오늘 아주 시범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여봤고요. 네. 10월에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모였으면 좋겠고 그때는 네네.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뭐 안건이 좀 있겠죠. 뭐 재무님 재무 보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뭐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서 봉사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제 어떤 방안도 마련해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은수님 가로등 밑으로 가요. 얼굴이 안 보여요. 어두워서. 네 알겠어요. 아, 얼굴 보인다. 네. 얼굴 더 들이대요. 얼굴을 더 들이대. 아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. 네. 은수 씨. 하루에 2만 보 이상 어떻게 걷냐고. 아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거. 아니 하루에 2만 보 걸으려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? 2시간요. 2시간? 2시간 가지고 2만 보 안 돼요. 아니 2시간 가지고 아니고 내가 아니야 2시간이 아니고 제가 산에 올라가보면 한 3시간 4시간인데 여기 산천에서 걸으면 한 2, 3시간? 정도? 2만 보 걸으면 3시간 더 걸어야 돼. 네, 산천에서 산천에서 걸으면 시간이 없어. 나와요. 와 진짜 멋지다. 그렇게 계세요? 그렇게 계세요? 뭐야? 이렇게 하면 그대로. 네. 좋아 오케이. 좋아. 근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. 네. 맞아요. 얼굴 안 보는 회장님이 제일 예쁘네. 여기 나왔죠. 다음 미팅은 2.5단계가 아니면 무조건 보는 걸로. 뱃서 보는 걸로. 네네네. 야외라도 좋으니까 어디든 네네네. 얼굴 보고. 근데 야외도 얘기합니다. 지금 10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되지 않나요? 이홍준 부회장님 뭐예요? 와. 잘 보여요. 아, 이홍준 부회장님. 장수들. 빠이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네. 네요. 10월에 뵐게요. 네. 네.